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예지입니다. 저는 방송 3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국민과 함께하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법안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기에 앞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는 의회에서 다수당이 수적 우위를 이용해 법안이나 정책을 강행 통과시키는 상황에 맞서기 위해 소수당이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사에서의 필리버스터는 총 7번이 있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1964년 4월 동료 의원인 김준현 의원의 체포 동의안을 막기 위해 진행한 것이 첫 시작이었습니다. 다음은 1969년 박한상 당시 신민당 의원께서 상임위에서 진행한 필리버스터가 있었습니다. 이후 1973년 폐기되었다가 2012년 국회 선진화법을 통해 부활했습니다. 이후 2016년 2월 당시 야당인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테러방지법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43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필리버스터의 시작은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입니다. 당시 야당들은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한 것이라면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고, 방송을 통해 생중계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사용했습니다. 2020년 공수처법, 국정원법,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반대와 2022년 검수완박법인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 그리고 검찰청법 일부 개정안 본회의 의결 반대를 위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사용했지만 다수당의 수적 우위를 내세워 종결 요구의권 가결이라는 방식으로 소수당의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강제 종료시켰습니다. 다수당의 수적 우위에 밀려 종결 요구의권 가결이라는 방식에 막혀 소수당의 마지막 보루로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조차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당이 다수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임명된 지 3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방송통신위원장과 야당 정치인을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는 방식으로 필리버스터 시도조차 못하도록 하였고, 이후 탄핵 취소라는 코미디 같은 일까지 벌였습니다. 다수 의석으로 국회를 마치 자신들이 놀이터로 여기는 듯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바뀔 때마다 입장이 바뀐다는 비판에서 여야 모두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기억하고 방송으로도 생중계되었던 2016년 필리버스터에서 다수당의 횡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던 민주당이 2019년부터 다수당이라는 지위를 통해 지속적으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탄핵안을 발의하는 등 의회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자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20년 21대 국회에 등원한 이후 지금까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상임위에서도 유사한 강행처리 사례가 있었습니다.
2021년 8월 문체위에서 민주당과 당시 무소속인 이상지 의원은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언론의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고 법사위에서도 일방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때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되었던 언론중재법을 두고 국내외 언론단체에서 일제히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언론 자유 침해라는 비판에 가로막혀 본회의 상정까지는 가지 못하였고 사실상 입법 중단되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언론중재법의 핵심 내용은 해당 언론사 등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을 고려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의 손해배상액을 내도록 하는 것으로 만약 언론중재법이 본회의에서도 강행처리되어 지금 시행되었다면 그 적용 대상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왜곡, 조작 보도되어 최근 밝혀지고 있는 뉴스타파의 김만배 허위 인터뷰 조작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허위 보도를 사실 검증 없이 인용 보도한 언론 매체와 그 외에도 속속 밝혀지고 있는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사건의 몸통을 바꿔치기 하기 위해 조작해 보도한 사례도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언론사의 언론 윤리 현장을 전면 위반한 보도 행태는 언론 자유의 영역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자성해야 할 대상입니다. 본격적으로 방송 3법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 3법은 전체 언론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KBS와 MBC, EBS라는 공영방송사의 지배구조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친야당 언론노조 성향의 인사를 KBS와 MBC, EBS 이사로 만들어 공영방송을 특정 정치 세력이 장악할 수 있어서 반대가 아닌 찬성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에 대한 개념과 현재 논란이 되는 방송 3법의 주요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공영방송이라는 개념은 법에 명확하게 정의된 것은 없으나 소유구조, 지배구조, 수입구조, 프로그램 편성 등의 측면에서의 공영성 여부로 판단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적 거버넌스에서 수신료와 같은 공적 자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비영리 그리고 비상업적인 방송을 의미합니다. 공영방송 제도는 1920년대 영국의 BBC 설립 이후 독일 등 유럽 지역과 일본, 한국 등에서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제도로 발전하였고 보편적 서비스를 지향하고 공중의 이익에 봉사하며 상업적 경쟁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가운데 콘텐츠는 강한 법적, 사회적 규제를 받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KBS, MBC, EBS가 공영방송의 범주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송법에는 KBS를 국가기관 방송사로, 공직선거법에는 KBS와 MBC를 공영방송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문화진흥의 법을 근거로 하는 MBC는 1961년 2월 21일 설립되어 같은 해 12월 2일 개국하였습니다. 최초 라디오 AM 방송국으로 개국하여 TV 방송은 1969년 개국했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 광주, 대구, 대전, 목포, 부산, 안동, 여수, 울산, 원주, 전주, 제주, 경남, 충북, 춘천, 포항의 본사와 분리된 개별 사업자로 총 16개 지역 MBC와 7개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의 개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개념은 공영방송 거버넌스 협의의 개념으로 이사회 구성이나 사장 선임 문제 등 공영방송의 감독, 집행기구 구성과 운영 관련 사항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논의하고 있는 방송 3법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방송 3법의 주된 내용이 각 방송사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MBC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는 총 9명으로 방송 전문성, 지역성,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방통위가 임명합니다. 해당 9명은 관행적으로 여당 측 인사 6명과 야당 측 인사 3명으로 구성됩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의 기능으로는 MBC의 공적 책임, 기본 운영 계획, 결산 승인, 경영 평가, MBC 사장 추천, 정관 변경 등을 심의 의결합니다. MBC 사장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추천된 인사를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해외의 경우는 어떤지 영국의 BBC와 일본의 NHK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국 BBC 이사회는 비상임이사 10명과 상임이사 4명 총 14명으로 구성됩니다. 비상임이사는 이사장 1명, 민족권역이사 4명, 기타 5명으로 10명이 구성되고 상임이사 4명은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으로 구성됩니다. 이사장과 민족권역이사는 정부의 공직수행원칙에 따른 공직자 선임 절차에 따라 문화미디어 스포츠부 인선위원회가 공모를 거쳐 인선하여 국왕이 임명합니다. 그리고 이사회 내에 선임위원회가 나머지 비상임이사 5명과 사장을 포함한 BBC 재직자 중 상임이사 4명을 추천하며 BBC 이사회에서 임명합니다. 그리고 사장의 경우는 BBC 이사회 내의 선임위원회가 사장을 추천하고 BBC 이사회에서 임명합니다. 다음으로 일본 NHK의 지배구조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경영위원회와 회장, 이사, 임원으로 구성된 이사회로 이루어집니다. 경영위원회는 교육, 문화, 과학, 산업, 기타 분야와 8개 광역권 지역의 대표성을 공평하게 고려하여 총 12명으로 구성하며 총리가 경영위원회 위원 후보자 명단을 상하 양원에 제출하고 각각 과반수 동의를 얻어 경영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회 호선 방식으로 선출됩니다. 경영위원회의 기능은 회장의 임명과 예산, 사업계획, 프로그램 기본계획 결정 및 임원의 직무 집행을 감독합니다. 이사회는 정관에 따른 NHK의 중요 업무 집행을 심의하고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 이사 7명 이상으로 총 10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회장은 NHK 경영위원회가 위원 9인 이상이 표결하여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임명되며 임기는 3년, 재임이 가능합니다. 부회장과 이사는 경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국가별 방송사의 이사회 인원수와 선임의 방식에 차이가 있지만 이사회가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따라 방송사의 지배구조가 달라진다는 것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처럼 지금 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방송 3법이 KBS, MBC, EBS의 지배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럼 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방송 3법 가운데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 개정안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안별 주요 내용입니다. 2020년 9월 1일 발의된 박성중 의원 안의 주요 내용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명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 보장을 명시함으로써 방송문화진흥회와 문화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020년 11월 13일 발의된 정필모 의원안의 주요 내용은 정치권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임명 방식을 개선하고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 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후보자 추천 시 국민 추천 방식의 추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2021년 3월 3일 발의된 전혜숙 의원 안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 보장을 명시하고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 출자자인 문화방송 사장 선임에 대해 시청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민주적 절차를 도입하여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4월 28일 발의된 정필모 의원안의 주요 내용은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여 구성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4건의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에 대한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방송문화진흥회와 문화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 담보를 통해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높이는 것으로 비슷합니다. 이처럼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전문가들이 포함된 논의의장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여야 합의 처리가 아닌 다수당이라는 의석수를 내세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목요일 강행 처리된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사회 규모입니다. 공영방송 이사회 규모를 현재 KBS 11명, MBC와 EBS 9명에서 모두 21명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사 추천 단체를 현행 국회에서 국회를 비롯한 방송 전문성, 지역성, 사회 각 분야 대표성을 고려하여 추천 주체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방송사별 현행 이사회 추천 단체별 인원수는 KBS는 여당 측 7인, 야당 측 4인이고 MBC는 여당 측 6인, 야당 측 3인이며 EBS는 모두 방통위가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이를 KBS와 MBC는 총 21명 가운데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에 따라 국회가 5명을 추천하고
지역 방송 관련 학회 두 명을 포함한 방통위가 선정하는 방송 미디어 학회에서 6명을 추천하며 KBS와 MBC 정관으로 정하는 시청자위원회 4명과 방송기자연합회 2명, 한국PD연합회 2명,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2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입니다. EBS는 KBS, MBC와 달리 방통위가 선정하는 방송미디어 학회에서 6명이 아닌 3명만 추천하는 대신 교육 관련 단체에서 2명,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1명을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이사 임명 방식은 각 추천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인사를 KBS는 방통위 임명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MBC와 EBS는 방통위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현행과 같습니다. 방송 3법에는 사장 선임과 관련하여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는 사장 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사장 후보자 3인 이하를 복수 추천하자는 내용으로 사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각 방송사 이사회에서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100명의 위원을 공개 모집하는 방식입니다. 사장 후보자 결정 절차와 관련해서 현행 KBS와 MBC는 이사회 재적 과반수 찬성 의결로 결정되는 것을 이사회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장 선임 절차와 관련하여 KBS는 이사회 재청 인사청문 대통령 임명 순인 것을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 3인 이하 복수 추천에서 이사회 재청 대통령 임명으로 변경하고 MBC는 현행 이사회 추천 주주총회 승인 순에서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 3인 이하 복수 추천에서 이사회 재청 주주총회 승인으로 변경하며 EBS는 방통위 과반 찬성 이후 방통위원장 임명에서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 3인 이하 복수 추천에서 이사회 재청 대통령 임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여러 방송 미디어 전문가들로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사회 구성 관련입니다. 방송 3법과 같이 이사회가 구성된다면 이사회의 대표성과 편향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방송법에 보장된 방송의 공익성, 공공성과 다양성 구현을 위해서는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 있어 방송 미디어, 법률, 경제, 경영 등 분야별 전문성 및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사 21명 중 국회 5명을 제외한 16명의 분야가 모두 방송 분야이고 직능단체 등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사회는 방송사의 경영에 관한 최고 의결기관으로 방송사 경영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 및 현안 대응을 위해서는 방송 외에 법률, 경제, 경영 등 추천단체를 다양화하여 분야별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데 법안에 명시된 3개 직능단체인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와 현재 각 방송사의 집행부가 구성한 시청자위원회는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지적을 받는 상황입니다. 또한 공영방송의 방송구역은 전국으로 이사회 구성 시 지역 대표성 고려도 필요하고 방송 분야 직능단체에서 6명이나 추천하는 것은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과도하게 많으며
현재 10여 개나 넘는 직능단체 중 개정안에 명시된 3개 단체가 방송 분야를 대표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사회 인원 규모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존 이사회 인원에서 약 2배가량 대폭 확대하는 것과 교육 전문 방송인 EBS 이사 수를 종합 편성인 KBS, MBC와 동일하게 확대하는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과 함께 적정한 이사회의 정원수는 방송 미디어, 법률, 경제, 경영, 회계 등 각 분야별 전문성 확보, 지역별 대표성 및 사회 각 분야별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적정 인원수가 산출된 이후에 이를 기반으로 재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와 관련하여 통계적으로 사장 추천위원회 위원 100명이 전 국민을 대표한다고 보기 힘들고 전문성 검증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정치 고관여층이나 정계 진출 후보생이 국민추천위원회에 참여하여 정치화될 것이 자명할 것입니다. 사장 임명 절차가 사장 추천위원회 추천, 이사회 임명 제청 구조로 이중화되어 사장 추천위원회가 형식적으로만 운영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해드린 방송 3법의 내용에 대한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사항들과 별개로 정치적 관점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 임명 체계 개혁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여야가 유일하게 동의했던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등은 2016년 민주당이 마련한 것으로 여야 추천 공영방송 이사의 비율을 7대 6으로 바꾸고 사장 임명 제청 시 재적이사 3분의 2가 찬성하도록 한 것으로 야당의 동의를 얻은 사장을 임명하자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야당일 때 마련해서 합의까지 한 법안을 정권이 바뀌고 여당이자 다수당이 되고선 나몰라라 했습니다. 2017년 8월 업무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최선은 물론 차선도 아닌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는 것이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법안들은 논의 없이 흐지부지됐고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함께 폐기됐습니다. 당시 법안들이 통과됐다면 지난 목요일의 강행 처리와 같은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로써 야당이 공정성을 외치며 강행 처리한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가 정권을 잡든 간에 특정 정치 집단과 가까운 쪽에서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을 하려는 것이라는 속내가 드러난 것입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대통령 제2요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올 것이며 부결될 것입니다. 정말 처리되어야 할 법안이라고 생각했다면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다수당의 힘으로 이미 표결 처리했거나 현 소수 여당과 심도 있는 논의 이후에 합의 처리했을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민주당의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강행 처리는 총선을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선거운동 행위에 불과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3일 정말 중요한 건 민생이고 민생의 핵심은 경제다.
성장 회복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대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민생과 대화를 강조한 이재명 대표의 다음 행보는 불통과 강행 그리고 정치의 파행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말뿐인 민생, 말뿐인 대화를 중지하고 진짜 민생을 위한 정치를 보여주기 바랍니다.